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옥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족,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명확하게 전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동행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셨다는 거. 내가 잊어버렸고 관심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동행 안 해도 주님은 나와 동행해요. 근데 가끔 우리가 동행한다, 동행한다 말하는데 동행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니까. 근데 최소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해요. 항상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와 계시는 걸 잘 못 느끼고 살아서 계신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다고요. 그런데 계시네. 이 정도가 아니고 같이 가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 좀 서론적인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이제 내 입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되면 인생 정말 다르게 살게 됩니다. 한번 전제 조건 하나 좀 알고 얘기합시다. 장로님이시죠? 앞에. 장로님 인생 어느 정도 살아보셨으니까 알 텐데 인생 얼마나 살죠?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70, 80, 그죠? 아니에요. 한 번 살아요. 인생은. 제가 70 아직 안 됐어요. 신학교 입학할 때 50명 입학했는데 8명이 떠났어요, 벌써. 목회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룹니다. 제일 빠른 장례는 3일 만에 세상 떠난 아이 장례를 치렀어요. 오래전이에요. 104세 된 어른 장례를 치렀어요.
한 가지 분명한데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거예요. 70살든 3일살든 참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청년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한 번 사는데 너무 짧게 살다 가면 부모가 속상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이니까. 한 번. 이 한 번 사는 게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한 4, 5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방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좋은 방은 어디냐면 권사님들 기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장 소중한 분이라서 거기는 온도를 깔아드리고 제습기, 가습기,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 항상 26도 습도는 없는 상태에서 유지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다 주무셔요. 그래도 좋아요. 뭐 어쨌든 그래도 교회 와서 주무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권면하는 게 뭐냐면 젊은 분들에게 먹을 걸 자꾸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 먹을 걸 드시면서 기도하세요. 한 5년 전쯤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 방에 잠깐 갔다가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서게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앉았다가 일어서는 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앉았다 일어서는 게 전혀 불편을 못 느꼈어요. 근데 기도실은 바닥이라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앉았다 일어났는데 의차하지? 다시 앉았다 일어났는데 그냥 못 일어나서 왼손으로 의차하고 일어날 때 깜짝 놀라서 내가 왜 이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유양도 권사님이 목사님 나이 드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린 두 손 써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우린 두 손 쓴대. 옆에 있던 박혜숙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무릎도 써요. 이러는데 예? 나는 그냥 못 일어나요. 무릎 써야 일어나지. 나도 한때 한 손 썼고요. 두 손 쓰다가 이제 무릎 써요. 목사님도 그 시절로 와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두 손 쓰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사는 세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뭐 하도 가야 되지? 이 세월을?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왔어요. 그래서 더 명확해져요, 이제는요. 뭐 하다 가야 되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다 간다. 정말 살아계시니까. 정말 살아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차를 바꿨대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차냐. 2년도 안 됐는데 그 차 한 2억 얼마 되는 차를 바꿔서 조금 더 큰 차를 바꿨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번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2억보다 더 비싼 차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목사 장로님 왜 이렇게 차를 자주 바꿔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무슨 남자의 로망이 차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강화도 성모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대학 총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건물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자기는 어릴 때 차 타는 게 멋있어 보였고 큰 차를 탈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대요. 차가 커질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로님 그냥 알려드릴게요. 좋은 차 트럭 사요. 아주 큰 차다고. 뭐 그것도 불편하면 지하철 면허증을 끊어서 그냥 지하철 운행해라. 차 사는 게 우리 교회 장로님이지만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제 은퇴까지 했는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돼요. 장로님, 사세요. 그러나 그게 로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뭐가 인생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웨슬리의 말씀처럼 천성 가는 길 가야 됩니다. 천성 가는 길.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사는 게 뭐냐, 우리 할머님이 97세 떠나시면서 우리 자녀들 다 불러놓고 자녀를 10명 낳았어요. 결혼 10명을 시켰어요. 그 중에 4명씩 낳았어요. 또 결혼시켰어요. 이 엄청난 애들을 불러놓고 한 명씩 얘기하면서 잘하다 와, 잘하다 와. 나중에 목사가 한 명이에요, 저는. 김 목사, 잘하다 오셔. 지금도 생각나요. 97세 떠나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김 목사, 김 장로, 다 장로니까 잘하다 와 하더니 목사라고 김 목사님 잘하다 오셔. 난 먼저 갑니다. 우리 집에 주고받는 이야기 언젠가 그 얘기하자. 먼저 갈 테니까 잘하다 오라고. 언젠가 가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은금과 육축이 풍부해질 수도 있고 동서남북 넓은 땅을 살 수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갈 때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한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요즘 이거 하나님 없이 가는 데마다 확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정말 살아계시냐고. 4, 5년 전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자꾸 말하고 다니는데 아, 정말이냐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저한테. 예? 아니, 목사님 요즘 다니면서 살아계신다는 얘기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냐.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목사님이 물어봐서 실감나게 살아계시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냐? 어떻게 살아계시냐고. 제가 아는 분이라서 거꾸로 물었어요. 목사님 모르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진짜 모르냐? 모른다고. 그래서 안 맞아봤냐고. 여러분 안 맞아보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하나님 살아계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맞고 또 맞고 엄청나게 맞아요. 그럴 때마다 살아계시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 목사님 오래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물었어요. 내가 아는데 목사님 맞는 거 봤는데? 목사님 여러 번 맞는 거 봤잖아. 맞을 때마다 정신 차렸잖아, 목사님.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릴 때부터 엄청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요. 남들은 안 때리는 걸 안 때려요. 건드려. 한 번은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여보, 그 간증 좀 해보라고. 어릴 때 하나님께 맞은 거. 한 뭘 얘기를 해, 창피하게. 여러분, 맞은 간증은 창피해요. 맞은 얘기는 좀 창피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제가 한 번은 여기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뭐 구호가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핏개 들고 부산서부터 전도는 간단했어요. 핏개 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전도지 나눠주면서. 근데 한 번은 택시기사가 딱 대뜸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세요? 소리를 번쩍 지르길래 아, 살아계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계시는 거야? 이 얘기 좀 해봐요. 그래서 아, 정말 아니, 보여줄까?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을 받아서 번제단에 제물을 태웠던 것처럼
부를 받아서 택시를 태워버리면 그냥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난 참복회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은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세요. 순복음교회. 게다가 기도원 원장을 10년 하셨어요. 별 목사님들 다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기도하다가 머리를 잡으면 기도 제목을 알아요. 막 기도가 나와. 근데 우린 흔들어도 안 나와. 우린 어떨 때 나오냐면 이렇게 써주면 나와요, 기도 제목을. 난 신기해.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내 머리 잡고 내 기도 대신해 주는 분들. 근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부러워요. 그냥 만지면 아픈 데를 아는 분도 계시고. 우린 뭐 흔들어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 써주면 알아. 어디가 아프다. 써주면은 아픈 줄 알고 기도하면 그래도 나아요. 나아요. 아, 이분이 살아계신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여주긴 힘든데 아저씨 알려드릴게요. 아저씨 지구 도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구 도는 거 아시죠? 알죠? 모르세요? 돌아요. 나는 가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럼 너무 어지러워요. 그러면 아 지구 돌아서 그러니까 앉아 계시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머리 어지러운 게 낫진 않아요. 권사님, 목사가 기도한다고 어지러운 게 낫진 않아. 그냥 앉아 계셔. 아, 그래도 기도해달라고. 아, 지구 요즘 세게 돌아요. 앉아 계세요. 그러면. 아, 그래도 기도해줘요. 그러면 어쨌든 기도는 해줘요. 그리고 뭐, 낫대 또. 그럼 어떡하겠어. 아, 지구 도는 거. 그래서 그 이사 아저씨 보고 지구 도는 거 아냐. 안 돼. 근데 봐요. 팽이 하나도 돌다가 멈추는데. 돌덩어리 지구가 어떻게 계속 돌겠냐. 게다가 달을 데리고 이 달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폭발팽창론 얘기하는데 폭발팽창이면 점점 멀어져야 되는데 슈퍼문, 불어문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계속 도는 게 간단해요. 누가 돌리는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돌겠냐 이게. 게다가 달 데리고 태양 주위를 딱 정확히 돌아온다. 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누가 돌리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에이씨 하고 잘 가지고 가는 거야. 저는 많이 느껴요. 살아계시는 거. 근데 뭐 그런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매도 많이 맞아봤고 조금만 잘못해도 건드리니까 난. 그리고 하나님이 매만 주는 분이 아니고 은혜도 주세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받아보셨잖아요. 받아보셨잖아요. 지금까지. 받을 때마다 살아계신다고 그러잖아. 근데 가끔 보면 기가 막혀. 아, 권사님이 절 보고 전화하잖아.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정말 그럴 때 깜짝 놀래요. 뭐 또 정말 살아계시긴 그냥 살아계시지.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제까지는 약간 살아계신 거고 오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면 또 대부분 그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분들은 약간 창피한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면은 뭐라 하셨어요? 말씀드리기 곤란하대. 말씀드리기 곤란할 게 뭐 있어요? 그럼 또 대답하죠.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남편이 병원에 실려간 거 아시죠? 어떻게 됐냐고. 아, 실려갔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간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아무 이상이 없대. 어휴 감사하네 살아계시네 그게 아니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2주일 동안 다 검사받고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고 나올 때 깨끗한지도 병원비 내야 되잖아요. 병원비를 딱 계산하는데
어떻게 맞냐면은 지난 두 달째 11절 띄어먹었는데 딱 맞다는 거야. 아, 어떡하지? 11절 두 달째 띄어먹었는데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냈대. 그런데 11조 두 달째 하고 병원비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야.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제가 그냥 지나간 얘기 같죠? 많이 들은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경험할 건 뭐 있어요? 동행하신 하나님이 때리는 하나님으로 겪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 기억하면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왜? 어지간히 때렸어. 우리 아버지 장로님, 기도원 원장. 저는 어릴 때 주일은 매일 혼나는 날이에요. 왜냐면 가서 앞에 앉아놓고 뒤에 앉아 계시면서 똑바로 앉으라고, 똑바로 앉으라고, 예배를 똑바로 들으라고. 계속 뒤통수 맞는 게 주일이야.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동행하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어요. 언제나 동행하셨다니까, 주일날. 게다가 뒤에서 항상 보고 계시면 똑바로 앉으라고, 똑바로 앉으라고. 뭐 장난, 움직이지, 애가.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음 자랑하는 건 나머지예요. 여러분, 자랑 안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난 신기한 게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못하는지 궁금해.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저에게 권균아 목사님이라고 오셨어요. 말씀 좀 전해, 30분만 딱 전해달라. 근데 오자마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내가 자기네게 집회 온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간 적이 있지. 근데 왔을 때 호텔, 여관을, 그때는 시골에서 여관을 딱 가는데 도착하자마자 여관 주인부터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호텔 가서도 직원 만나면 일단 물어는 봐요. 난 교회를 다니시냐고. 난 일단 사람 만나면 물어는 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다닌다면 어느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아, 좋은 교회네, 끝. 근데 안 다닌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봐요. 한 번도 안 다녔냐? 예? 아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냐고. 궁금해. 하나님 살아계심 아냐? 모른대. 정말 모르냐? 자,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면 그게 왜 모르는 게 궁금하지 않지? 아, 이거 본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생각해, 나는. 요즘에 뭐 교인 주는 거 상관없어요. 교인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진짜 살아계시고 게다가 나와 함께 계셔, 그거예요. 살아계시는 거 몇 가지 좀 소개할게요. 날마다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일정도 조정하고. 사실 이번에 왜 목이 쉬었지?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목이 쉬었냐? 근데 이번 집회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유익할 수도 있겠다. 저에게는. 제가 기도합니다.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용은 나중에 뭐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일 내내 기도해서 쉰 목소리가 다시 끝났을 때 말씀 전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갖게 돼요. 근데 자, 하나 뭐 쉽게 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심요. 실감나게도 경험해요. 뭐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니까 제가 좀 특별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시게 말씀하는지. 저는 첫 목회 때 예배당을 쳤어요. 강원도 가서. 근데 예배당 지을 때 동기 중에 첫 번째 예배당 지은 목사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뿌듯했어요. 근데 딱 짓자마자 봉헌식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 저를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잔치를 다 끝내고 모든 분이 왔다가 나에게 김 전도사 예배당 짓느라고 애썼어. 예배당 짓느라고 애썼어. 그래서
했었죠 뭐.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사실 잔치를 끝나고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딱 들어가서 저녁 먹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아내는 식당에서 밥 준비하고 나는 방에서 가만히 책을 보는데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말씀할 때가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부인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전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신변 음성 아니에요. 말씀하신다니까. 예배당을 누가 졌냐고 물어보더라고. 갑자기 예배당을 누가 졌냐고. 왜냐하면 그 순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다들 왔을 때 김전도사 예배당 지내러 했었어 이렇게 말할 때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많이 고생했지. 고생했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질문이 중심을 묻는 질문인 줄 알고 갑자기 무릎 꿇고 하나님 빈말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양심을 속였다. 하나님이 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웃을 건 없어요. 내가 지은 게 아니래 그 예배당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졌습니다. 아니 너가 지은 것도 아니야.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건 너도 지은 거 나도 지은 게 아니고 그건 건축업자가 졌지. 건축업자가. 그런데 내가 너한테 예배당 지으라고 그러더니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다가 속세기는 정혜조 권사, 김주영 권사를 쫓아냈어요. 제가 성격이 강해요. 얼마나 속을 세기는지 쫓아낸 거야. 둘 없어도 될 수 있어. 더 빨리 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쫓아내고 예배당은 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거였어요. 누가 졌냐? 그것도 하나님 아니라고. 내가 너 뭐 예배당 지으래? 예배당 치우는 목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요만한 거 지으면서 사람을 쫓아내냐? 너 평생 예배당 쳐라. 뭐 이렇게 막 대화하지 않는데 마음에 확 명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평생 예배당 짓는데 예배당만 짓고 끝내라고. 할 때마다 사람 자르라고. 밥도 못 먹고 허겁지겁 산 넘어서 새로 지은 예배당 가서 밤새 울면서 나는 예배당만 줘야 됩니까? 난 예배당만 줘야 됩니까? 그리고 새벽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더라고. 다시는 사람 자르는 목회 하지 말고 꼭 잡는 목회를 하라고. 여러 번 예배당은 지을 거라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방에서 부목사 오라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목회하라고. 제일 힘든 데 가래. 힘든 데가 어디야?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다 물어봤더니 부산이라고 그러고 대부분 얘기가 부산서 제일 큰 교회 앞에 가서 개척하면 힘들 거라고. 그냥 단순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간 데가 광안리 교회인 거예요. 수용로 교회 앞에 개척교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요. 저는 성경책에 줄을 안 거요. 어떤 성경도. 근데 딱 두 군데만 거요. 한 번은 부산에 떠났는데 떠나기 위해서 밤새 금식하면서 12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어떤 구절을 알려주면서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 하지 않는데 특별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냐 뭐 이러는 거. 그래서 그 후부터는 어디도 못 걷지만 거긴 줄을 거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 하나님 보여준 그림 하나하고 걸쓴 거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성남 지방의 모든 교회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아, 정말이네. 그럼 바울이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단순해요. 정말이네. 아, 진짜네. 아, 예수님이 진짜 계시네. 여러분, 천명, 만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정말 계시네, 여기. 여기에 300명만 있어봐요, 300명, 성남지방에. 기독교는 다 줄, 뭘 신경 써? 줄어드는 걸.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언제는 안 줄었나? 사사기 때 다 줄었는데 뭐. 16번 줄어들었어, 민족이. 끊임없이 시그널 곡선을 그려가면서 믿는 사람 줄고 줄고 줄 때마다 매를 맞고 정신 차리고. 근데 그거 말고 다윗 때처럼. 자, 성남지방 목사님, 한번 우리가 이제 남은 목회만이라도 부인할 수 없는 목사님께 어떤 게, 제가 창고 2층이에요. 아래층은 계란창고, 2층은 예배당. 언제나 계란 냄새가 풍겼어요. 살아계시는데 뭐.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사람만 계시면 이제 남은 목회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계신 건 분명하고 은행 가신다니까요. 다른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한 번은 한강, 남한강, 여기 서울 한강은 아니고 그 남한강 위를 걸어간 적이 있어요. 남한강 위를. 살아계시더라고, 무리를. 남한강 위를 걸어가다 보니까. 안 믿어지죠? 얼었을 때. 남한강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얼었으니까 걸어와도 돼요, 한강 위를. 이상한 느낌이 왔어요. 이야,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왜 살아계시냐면, 자연의 질서가 이상해진 거예요, 얼음을 보면서. 근데 한순간인데, 얼음을 보면서 뭘 봤냐면, 여러분, 원리가 간단해요. 찬 건 내려오고, 따뜻한 건 올라가요. 딱딱할수록 질량이 높아져요. 무거워져요. 물렁해질수록 가벼워지는 거예요, 질량이. 그럼 얼음은 차갑고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원리대로 말하면 질량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질량이 물보다 약해, 낮아요. 그래, 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섯 명이 이해를 못했는데, 이 말이야, 찬 거는 내려가는 거고 딱딱하면 내려가야 되는데, 얼음은 차고 딱딱하니까 원래 가라앉아야 돼요. 자, 다른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학생한테 하나 물어볼게. 물 위에 뜨는 게 있을까 없을까? 물 위에. 나무는 물 위에 뜨니 안 뜨니? 나무는 물 위에 뜰까 안 뜰까? 뜨지? 안 떠. 잘 보면 떠 있다가 3일 지나면 가라앉죠. 3일만 지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거 말고는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없어요. 잎도 물을 먹으면 가라앉아요. 공극에, 만약에 공극이 생겨서 있는 동안에 공극에 물이 들어가는 순간 다 가라앉게 만드셨어요. 근데 유독 물 위에 뜨는 게 뭐냐? 얼음이에요. 왜 얼음이 물 위에 뜨는지 아니?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내일 학교 가서 전파해. 왜 뜨냐면은 하나님이 넌 떠. 그래서 뜨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물을 뜨게, 얼음을 뜨게 했냐?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얼음이 가라앉으면, 이번 겨울에 추위가 와서 얼음이 가라앉으면 한겨울에 한강의 고기는 싹 죽어요. 근데 아무리 추워도
3m 정도 두께 이상은 못 올게 만들어서 아래에 있는 고기는 한 마리도 안 죽는 섭리가 있어요. 순식간에 그걸 느낀 거였어요. 와, 이 얼음을 나를 건너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거구나 이게.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보면요, 신기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다니까. 근데 뭐 설명할 거 없어요. 몸소 겪어보자고. 마지막 금요일에 말씀드릴 텐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받아보세요. 기도해보시라니까. 그리고 응답받아보라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때 첫 번 한 번 받고 두 번 받을 때는 우연 같은데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자꾸 가면요, 확실하네. 그리고 나중에는 중보 기도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시편 31편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 올 때 여러분들이 겪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교인들이 올 때 하나님이 왔냐 물어봅니다. 저는 그거 압니다. 가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요. 그러면 주님이 왔냐? 저는 뭐 우리 교인한테 다 물어보지만은 새벽에 깰 때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가졌던 습관,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책 읽고 난 다음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인사부터 해요. 그걸 잘 때는 또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현상도 느껴요. 성령님 오시는 게 느껴요. 근데 자, 그건 놔두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탕자가 올 때 환영했던 아버지처럼 우리가 성전 올 때 환영하지 않겠어요? 안내이면 환영하는 게 아니고 왔냐 물어본다니까요. 그걸 습관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얘기해, 왔냐는 질문 좀 받아봐라. 그러면 예 라고 대답하라고. 그건 또 물어본다. 왜 왔냐? 아니, 물어보, 대답하죠. 우리 애만 와도, 손녀가도 왔냐? 이러지. 왔구나. 잘 왔다. 근데 교회 왔을 때 왜 왔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필요한 게 있어서요. 그래, 내가 알고 있지 뭐냐?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씻을 게 많아서요. 씻을 게 있어요. 세 번째, 왜 왔냐? 뭐 더 이상 아닌 게 감사해서요.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왔어요. 요즘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이렇게 목이 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제 울어봤는지 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하고 이번 집회는 장로님들 안 와도 돼요. 순서도 없어요. 찬양대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코로나 때 교회 와서 매일 한 시간씩 와서 기도했던 700명만 와. 근데 열심히 한 건 좋은데.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울어본 적이 언제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울어본 경험. 사모님 있잖아요. 울어본 경험. 지금 우리 예배당은 우리 성전에 와서 죄가 용서받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보여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가 용서받아지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능력이 생기는 거. 이거 뭐 매일 외치듯이 해요. 죄가 용서받은 것 때문에 울어본 적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에 그거 회복되면요, 열 사람만이라도 예배당 와서 한번 언제인지 모르지만 잃어버렸던 눈물 펑펑 쏟아지면 그걸 얘기하고 난 뒤에 언제 울어봤는지,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 때 기도시키는데 내가 절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목이 쉬어버렸어요. 살아계시잖아요. 저 만약에 성남 지방의 모든 30몇 개 교회가 한 번쯤 누군가가, 나 이번에 하디 집회 때도 그 얘기했어요. 하디 회계를 뭐하러 얘기를 하냐고. 우리 걸 얘기 좀 하고. 그래서 강릉 가서 창피하지만 내 죄를 고백했어요. 창피한 얘기예요. 뭘 고백했냐. 하디처럼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세게 맞았지. 감독 때 미국 여행 가게 될 때였어요. 뭐 다 내는데 나는 다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내가 무료로 가는데 연회에서 나한테 30몇만 원인가 주더라고. 뭐 활동 그거를 받고 나서 그냥 여분 생겼다 생각하고 끝난 거였어요. 나는 그런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언제나 내가 보다 더 내는 거를 원칙으로 말했으면서 내가 연회에서 받았으면서 뭐 그냥 진입행하는 분이 내가한테 아 목사님 뭐 연회에서 좀 드립니다 300 몇십만 원 받았는데 한 30만 더 주길래 그냥 냉큼 삼켰지. 맛있었어요. 근데 또 뭐 큰 돈이 아니야. 매독되는 돈 중에 130명 가는 것 중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건드리시면서 1억을 쓰게 만들었어요. 다시는 이후에도, 이전 돈 이후에는 하나님 그런 것도 손 안 대게 하셨어요. 하디 얘기니까 나도 그거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를 맞아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살아계시는 거 오늘 좀 동행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셔야 되고요. 살아계신다고 그냥. 내가 인식 못할 뿐이지 뭐 동행합니다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의식하면 기뻐해요. 자, 첫 번째 하나를 얘기할게요. 살아계시고요. 두 번째 만났냐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무슨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성남 지방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오면서. 저는 뭐 축복을 믿습니다. 저는 축복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마다 그 장소에서 누군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터가 되게 하셔서 한 사람만 정말 만나도 달라집니다. 오늘도 우리 교인들 막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번에 간증, 찬송하고 기도 간증하는데요. 간증하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 하나님 만난 사람, 미스바 기도실 와서 만난 사람들 신기하게 만난 거 많아요. 그리고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지는 거야. 복음만 자랑할, 뭘 자랑할 거 뭐 있어. 자랑되는데. 만나보면. 근데 아직도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옆에 계시지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나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매를 맞아서도 살아계신다고 전한다니까. 근데 은혜로 만나봐요. 그 장소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담에석 언덕 가봤어요, 제가요. 아우, 정말 거칠 곳이더구만. 신에서는 더 거칠고. 근데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실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나는 관심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다가와서 건드릴 때 그냥 문만 열면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을 살게 돼요. 달라집니다. 정말 좋아집니다. 그러면 동행이 뭐냐? 동행.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말씀을 나눌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만남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좋겠어요. 자, 하나 전제를 얘기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난 그래서 요즘에 뭐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옛날 같으면 막 선배 보고도 형, 하나님 살아계셔. 좀 믿어.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 못하면 답답했어. 왜 애매하게 얘기하냐. 살아계시는 걸 명확하게 좀 말하지. 희미하게 살아계시는데 뭘 듣잖아. 전도하다가 어디 살아 아니 들으세요. 전도하다가 아니 어디 살아계세요? 이러면 아, 들으세요 여기. 아저씨 여기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고. 뭐 어디요? 아 여기 지금 들으신다고. 아저씨 어디 살아계세요? 말할 때마다 듣는 분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어이씨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나는 길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할 때마다 옆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목사들의 삶이 얼마나 복이 되느냐? 강대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얘기하잖아. 나는 축복하는 거지 뭐. 그럼 목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평생 한 길 가는 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사는 거니까. 근데 이거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나보셔야 돼요. 만나보셔야 돼요. 근데 걱정할 거 없는 건 옆에 계신 분이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럴 때 문만 열고 무슨 문을 여느냐? 말씀.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그 말씀 받아들이면 되지 뭐 그냥. 고민할 거 뭐 있어 믿지. 난 참 단순하면 좋겠어. 그냥 믿어버리면 뭘 그렇게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냥 믿으면 되지. 아멘. 아멘 하고. 제가 다니면서 기가 막힌 교회를 하나 알고 있어요. 대전에 가면 장로교회인데 한밭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올로 은퇴 목사님이 개척한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대단합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 교회 가보고 한번 제가 한번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그 교회는 아멘이 없어 말씀할 때. 아멘이 없어요. 아멘은 없고 아멘 아멘 두 번 해요. 그 장자권이라고 유명한 교회인데 아멘을 안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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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해.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알아봤더니 사모님이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목사님이에요. 대전 산성교회에서 청소하던 분이었어요. 사찰. 근데 성경을 외워버린 거야. 그러다가 학교는 못 나왔으니까 장로교회에 그냥 뭐 2층에서 하는 신학원 같은 데 있다가 안수를 받았네. 안수는 받았는데 결혼 목사인 줄 알고 사모님이 시집을 와서 한번 보니까 두서가 없어. 설교에 배운 게 없으니까 성경 얘기는 하는데 두서가 없어요. 근데 참 고민이 뭐냐면 이 사모님 입장에서 평생 이 남편 설교를 듣고 살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야.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다가 이거 아니다 나를 위해서 그냥 목사님이 다른 얘기도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해야 되는데 아멘 해야겠다. 아멘. 그것도 너무 속상해서 두 번 했다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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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대전 롯데백화점 앞에 가서 전도를 할 때마다 한 명 데려다 놓고 옆에 앉혀놓고 목사님이 설계할 때 아멘 아멘 하니까 옆에 있는 분도 얼떨결에 아멘 아멘 해가지고 8천 명이 된 거야. 그게 대전 한밭제일교회예요. 나는 그때 그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말씀이 사모님 얘기가 그래요. 그대로 다른 얘기는 안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 얘기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자,
뭐 복잡하게 읽게 뭐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얘기할 때. 그냥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어떻게 만나냐? 매맞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이 돼요. 왜?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니까. 약속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중에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 속에는 언약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함께 가시면서 다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나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 그러면 매일매일 예배당 오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경험이 없으니까 오라는 게 불편해. 목사님이 교회에 출석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요. 여기는 만남이 없고, 일단 못 만나보고 봐요. 헤매하다니까. 매일 순서 똑같지. 근데 어떻게 순서가 똑같냐고. 약속이 다른데. 새로운 약속이 매일매일 주어지는데. 내 생각, 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아까 설교 그거만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십자가, 보혈, 죄 씻는 보혈, 깨닫게 하는 죄, 씻어지는 죄, 능력 있는 죄, 십자가의 보혈, 이거는 반복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난 당신한테 같은 설교 두 번 안 하는 거로 할게. 그래서 강의 설교만 해온 거 지금까지. 그래서 매일 책만 보고 강의만 하는 거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얼마나 복이 되냐면, 야, 매주 다른 본문을 찾아가면서 연구할 때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언제가 은퇴하면은 못한 강의가 아직 반 남았어요. 성경을 다 못한, 참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반도 못했어요, 지금. 표준 설교도 150몇 개인데 52개밖에 못했어요. 잠언도 그렇고 시편도 그냥 52편까지만 했고. 속상해. 그러니 정말 말씀 속에 언약이 있는 게 느껴져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매일 성경책 뒤져보면 신기한 게 있다니까, 여기.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자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살아계세요.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어떡하느냐? 만나면 좋아. 오늘 제 아내를 누가 소개를 했어요. 학생들 때 할 때는 뭐 그냥 이런 관심 있는 자매도 있었고 나한테 관심 가는 자매도 있었지만 뭐 별로 그냥 하다가 사귀질 못했는데 어느 날 딱 중매를 딱 하는데 최희 목사님이 딱 보는 순간 와, 좋더라고요. 그냥 그 신기한 경험이야. 수 없는 자매들도 만나봤고 나도 약간 관심도 있었고 상대방에 관심 있는 사람이지만 그냥 보자마자 좋아진 경험 없었어요. 어? 나중에 우리 집사람 봐요. 와, 하지. 그 다음에 그냥 사정에서 좋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냥 얘기했어요. 우리 사귀자, 살자, 지금까지 살아요. 왜냐면 좋더라고. 그냥 우연히 딱 만났는데 좋더라니까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이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이게 왜 사는 게 중요하냐?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좀 서론적인 문제라서. 하나님 동행하면 참 좋아요. 왜 좋냐? 곁에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전능하시고요.
다 알고 계시고요. 대단해요. 뭐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이분이 딱 계시면 정말 든든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뭐 그냥 하나 뭐 개척하러도 가고 어디든지 가는 이유는 뭐냐? 살아계신 분이 함께 하시는 건데 뭐. 어릴 때 든든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형. 나는 우리 형님이 있었어요. 수원 살고 계시는데. 참 든든해서 지금도 우리 형님은 든든해. 왜? 나는 좀 어릴 때 키가 작고 약해가지고 막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집에 딱 가서 형! 그러면 우리 형이 왜? 누가 때렸어? 그럼 딱 가자! 그래요. 딱 가서 우리 형이 서 있는 순간 다 사라져.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형. 여러분, 형님은 한, 이게 장남과 차남의 차이인데 우리 형은 형이 없으니까 또 달라요. 우리 형은 모든 면에 든든했어요. 나한테.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떤 거죠? 든든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느냐? 복음이 뭐냐? 성경에 간단하게 말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개념은 하나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점점 나아진다. 여기 함께 계시는 거죠. 그 복음은 간단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신 하나님 든든해야죠. 든든해야죠. 제가 좀 오버했을 때 같은데냐면은 부산 가서 개척할 때도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그랬어요. 제일 교인도 없는 주제에 큰 교회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전 총회합니다. 응? 그래서 목사님 사랑하시고 전 총회해요. 목사님 큰 교회입니다. 저는 커가는 교회입니다. 뭐 이러고 20년이 지나면 전 달라졌을 겁니다. 막 이런 얘기. 그때 너무 오만해서 막 대놓고 말할 때였어요. 아예 또 명함에다가 써놔서 지금도 똑같은 거야. 만군의 하나님 함께 계시네. 김상희는 점점 강하여 간다. 이런 거. 점점 강하여 간다. 왜 함께 계시니까? 든든하죠, 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예배당을 많이 줬어요, 가는 데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많은 분이 물어봐, 어떻게 그런 돈이 어디서 생겼어? 그러면 우리 장인이 다 대줬다. 우리 장인이. 장인이 뭐 하는데? 뭐, 유명해, 우리 장인. 대부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시죠? 우리 장인. 급할 때마다 우리 아내 보고 여보 이번에 5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새벽에 좌뒤 앉아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장인이 해결해 주시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뒷땅 천평 살 때도 그냥 저거 엄청 비싼 땅이었어요. 그거 여보 사야 되는데 장로님이 알았어. 그러고는 밤새 뒷줄 앉아가지고 뭐 그 몸 아픈 쪽 제 아내는 원래 매일 병원만 다녀요. 그래도 그냥 그 몸 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장인 어른이 듣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보내주시고 든든하죠. 뭐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만군의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는 거야.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 함께 하시는데 누리냐고 누리냐고 제가 금요일날 얘기하려고요. 그 얘기 좀 계시면 누려야지. 계시는데 왜 계시는데 옆에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는데 뭘 신경 써 얘기하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마칠게요. 계시는데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최소한 의식 좀 하자고. 그분이 계신데 그러면 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기획위원회를 하잖아요. 하는데 뭐 이름 될 수 없는 장장노님이 갑자기 언성을 확 높이대. 이름은 될 수 없어 장장노님이라고. 힘 있는 분이야. 이거 오늘 볼 거야.
장로님이 얘기해도 돼. 뭐 언성을 높이고 그러길래 제가 장로님 왜요? 그래서 하나 물어봅시다. 뭘 물어봅니까? 그래서 여기 주님이 계시는 건 아세요? 왜요? 그래서 아니 아까 우리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그냥 잔잔하게 기도한 건 여기서 들으셔서 큰 소리 안 냈다고 내가 여기 계세요, 장로님. 근데 장로님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 여기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투를 쓰세요? 예, 그래서 아니 주님 여기 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괜찮다고? 근데 어떻게 장로님 주님 여기 계신데 어떻게 그런 말투를 쓰세요? 남들한테. 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난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은 신경 쓰세요. 가만히 있더라고. 두 달 동안 점잖했다가 세 달째 또 하대. 그래서 장로님 계세요. 주님이 계신다고. 근데 어떻게 그러? 딱 6개월 만에 싹 바뀌었어요.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운전을 할 때인데 고속도로 가는데 와 차가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쫙 달리더라고. 웬 속도가 이렇게 빨라. 손만 내밀면 날아갈 정도예요. 나 그래서 뒤에서 뭐 말할 순 없고 장로님 속도 줄입시다 말할 순 없는 거고 그냥 안전바를 잡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나 여기서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속도를 쫙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응답받은 줄 알고 아멘하고 대뜸 다시 확 달려가는 거야. 또 다시 잡고 하나님 저는 갈 데가 아닙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속도가 주는데 세 번 딱 줄었어요. 왜 준지 아시죠? 카메라 있을 때. 내가 그때 조금 느끼, 아, 야, 우리가 저걸 신경 쓰는구나. 내 하나님 옆에 계시는 건 신경 안 써요. 저 동의해요, 하나님이. 은혜 누리자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불쾌하시겠냐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거 놔두고 나. 이제 남은 인생을 보면서. 그런 거 오늘도 사실 어제 우리 성모 감사님 우리 유재성 장로님하고 잠깐 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임 장로님이신데 뭐 그냥 오늘 영상 볼 거야. 얘기했어요. 장로님 요즘에 제가 장로님 볼 때마다 많이 기도돼요. 왜요? 분이 생기나 봐요. 화를 내세요 요즘. 예, 그래서 아니 그냥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어떤 일로도 화를 내는 건 주님이 보시잖아요. 고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화가 왜 나는지 아세요? 화날 일이 있으니까 나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화납니다. 화납니다. 근데 주님이 옆에 보는 거예요. 장로님, 모르겠어. 그건 주님이 볼 땐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얘기 우리 유재성 장로님 보고 알겠습니다. 그냥 고치겠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또. 얻을 때마다 강한 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단순합니다.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내 평생 끝에 가면서 밀어주려고 힘이 되어주려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능력 되신 여호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선한 목자 맞다고요. 근데 최소한 의식 좀 하자고. 도와주려고 항상 함께 있어. 나는 몰랐는데도 지금까지 같이 와줬다니까. 그럴 때 이제는 손 딱 잡고 같이 가요! 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고는 할 때마다 의식해주면 우리 아유, 주님,
그냥 그럴 때마다 성질이 나는데 그냥 주님 보고 계시니까 아유 저는 그냥 주님만 안 계시면 한마디 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그럼 모르게 이제 내가 알지. 근데 참는 게 잘했다. 그런 교회가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확실하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책임져 줍니다.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천하 목자이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그냥 가자. 그럴 때 그냥 졸졸졸졸졸졸. 그동안 내가 선하 목자 지역에서 막 돌아다녔던 내 인생을 아니고 이제는 남은 인생은 그냥 가자 할 때 따라가면 우리 주님이 어딜 가자 그러겠어요. 좋은 데 가자고 하겠지. 한번 이거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그냥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고요. 오늘 낮 시간에는 원래 올 전도를 다섯 번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세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많이 누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 풍성한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빈궁하게 사는지 간단한 방법을 좀 알고 남은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계세요. 십자가 보면 알잖아요. 어릴 때 매일 우리 아버님이 그냥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그냥도 아니야. 보배로운 피다야, 보배로운 피다야, 보배로운. 그래서 오늘날 저도 좀 알게 돼서 아버님, 아유, 보배로운 피를 좀 알겠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 보배로운 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턱을 옆으로 돌리세요. 이렇게. 턱을 이렇게 끄덕거리는 거하고, 보, 이렇게 하는 건 달라요. 목사님은 나중에 언젠간 보배로운 피라고, 보배로운 피라고, 그렇게 해야지 보배로운 피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에 느껴져요. 보배로운 피예요. 보배로운 피예요. 자, 내일 모레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만나려고. 누굴 만나냐면요. 죄송해요. 자, 다시 얘기할게 좀요.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부산에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부흥하고 싶었어요. 수영로교 앞에서. 6천 명 출석하는 게 앞에서 몇십 명 데리고 하자니. 나중에 그냥 금식기도를 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우리 김성욱 쌤 알다시피.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느냐. 오늘 밤이었어요.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너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그리고 두 시간 만에 물었어요. 몇 명 되기 원하냐.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 정도 원하지만 나는 부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럼 몇 명 교인 만들지 말고 부산 사람 다 구원받는 세상을 만들라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 전도한 거죠. 성남의 교회가 몇 명 되는 건 원치 않고요. 성남의 모든 사람, 송파의 모든 사람 예수 믿기 원하세요. 여기 와서 목사님들의 교회에서 사방에서 교회를 놔둔 거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해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세요. 여기에서 막 송파에 내가 사실 20년 전에 여기 와서 2004년대에 여기가 공터였어요. 6층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유목사하고 사모님하고 제 아내랑. 그리고 그때 기도한 게 하나님 머리통만 보이는 보스라 양떼가 오는 꿈을 꾸면서 보내달라. 근데 그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요. 송파의 모든 사람이 성남의 모든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주일 되면은 예배 드려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길 원해요. 난 그걸 꿈꿔요. 지금 100만 명의 전도자가 서서 한국의 모든 사람이 주일 되면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예배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시는데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대고 기도하시면서 난 우리에게는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데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지금도 길 가서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신다 말하는 이유는 살아계셔서 함께 계신다는 거. 복음이 뭐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없어서 저는 오늘은 좀 참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난 뒤에 주여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먼저 내가 실감나게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손잡고 살아가는 교회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은 뒤에 가시면 주의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 속에서 나의 참된 소망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만나고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만져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눈이 열려지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내꺼 내가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시길 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함께 하신 놀라운 노래를 보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안아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는 내 것을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충만케 하시는데 아버지 불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 눈을 열어 내 귀를 열어 내 손을 내밀어 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기도하 주시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시옵소서. 원하니 감사합니다. 실제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니다.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귀로 들릴 뿐만 아니라 내 심령으로 들려진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고 더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준비하면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잠잠하거나 주무시거나 아버지 예면하거나 떠나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분명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는 나라 이 밤 되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심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순종의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도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눈을 열고 아버지와 생지하신 분을 바라보기도 하셨소서. 아버지 주여로 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셨소서. 주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심을 본 이 밤에 기도 하셨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아버지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아버지 붙들고 나가는 놀라운 일이 있겠소서. 아버지 인생 가운데 가장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사랑해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의 시간을 보라고 언제 눈이 나가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계시오.
계시다. 아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 나와 계시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믿고 바라보고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주십시오. 한 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적이 없으시다. 삶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손 꽉 붙들고 주님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놀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면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손 붙들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도 하주시옵소서. 함께 계신 주님 앞에 주님을 신경쓰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천성간의 일까지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어머니의 삶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함께하시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기 아버지를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아버지에게 마음껏 아버지 함께 하실 줄을 의식하고 살아가기도 하주시옵소서.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 홀로 둔 적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점점 너를 버리지 않냐고 점점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는 말씀하신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붙들고 손 꽉 붙들고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눈을 열어보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를 바라보고 주를 붙들고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아버지 그냥 어지부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이 땅에 하나님과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아버지 외치고 보여주고 누리고 살아가는 놀라운 그 삶이 되도록 하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어머니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기쁨에 복대의 감격과 기쁨에 누려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 아버지의 감격대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계신 것 잘 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아버지 매 순간 성령한테 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첫번째 아버지 옷들이 열려줘 아버지 함께하게 심지를 보고 바라보고 믿고 아버지 소리를 듣고 나갈 수 있는 오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들 잠깐만 가게 아버지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아버지 그런다면 이번 소리가 되고 납니다. 이번 소리는 아버지 안했지요. 주님 살아계시네 분명해지고 아버지 함께하시네 분명해지고 아버지 노림이 분명해지고 아버지 동행함이 분명해지는 소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임재하신 주를 바라보고 또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하도 살아가는 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매일매일의 삶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를 외면하고 아버지의 두 가지를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노창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멀어지 않고 아버지 혼자 살 것이 인생을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나고 오는 여러분의 주를 만나고 들어가는 반대가 되기 주옵소서. 주를 만나고 와가는 것 만나고 힘들고 가는 반대가 되기 주옵소서. 만나고 힘들고 반대가 되기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붙으시고 그것까지 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그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날에 아버지 우리 여러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날에 임재하시니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날에 살아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날에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들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고 품어지고 안아지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아버지 손을 내밀어 주를 손을 흔들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아버지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에 가득 되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가득 되시기 감사합니다.